이번에는 국민 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멋진 가수로 고향 한평을 찾아온 임채무 씨 무대입니다. 천생연보! 잠깐만요. 여러분 얼굴 좀 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음악을 다른 걸 틀어버렸어요.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저기 일단 잠깐 인사하시죠. 저희가 바로 음악 준비되는 대로 예매하겠습니다. 8시 반에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날이 밤이 되니까 상당히 쌀쌀해졌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시는데 오랫동안 추운 데 앉아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한병 군수가 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오랜 시간 앉아계시게 해서 정말 제가 안에 있으면서 상당히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내년에는 좀 더 따뜻한 날 그리고 일찍 시작해서 일찍 기회가서 주무시게 해야지 이런 죄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말씀드린 중에 죄송합니다만 번호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천생연분 그 내가 표시해놨는데 8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표시해놓으셨답니다. 사인펜을 이렇게 해놨죠. 예. 천생연분 1번 그냥 하세요. 그럼 1번 1번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힘이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CD 준 거 왜 1번만 하면 나이 먹 천생연분 1번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1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선생님 직접 보시고 예. 아니, 선생님 이런 경우가 없는데 1번이 좀 시간을 저희가 1번 작전상 길게 뺐습니다. 선생님 주신 건 선생님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어야 올 수 예 그래요! 시디 잘 먹어야 올 수 바깥 가볼까? 에라이 춤추는 거다 춤추는 거다 춤추는 거다 저기 그러면 예 준비되는 음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댄싱 팀은 지금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네 그래요. 예, 예 그냥 차단하고 있어. 아 죽었다. 그래서 저기 참 이렇게 귀염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최무신 무대. 예 리액션 좋아요. 그런 무대 그런 함성 좋아요. 예.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한 주민들 아 죄송합니다. CD가 잘못된 모양인데 제가 원래요 은수 아빠 원래는 가수도 아니고 그죠? 개그맨도 아니고 제가 요즘 그 8시 25분 드라마 빛나라 은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본업은 탤런트도 아닙니다. 진짜 제 직업은 사실은 스트립쇼였어요. 제가 오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음악이 없이 그냥 음악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제 직업으로 스트립쇼를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스트립쇼를 하려도 오늘 제가 속옷을 안 입고 왔어요. 음악 줘보세요.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아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아니 앞에 수많은 가수분들이 노래를 했는데도 그분들보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이 48명이 더 많아서. 근데 제 고향이면서 여기 온 지가 한 십몇 년 만에 와본 것 같은데 많이 발전도 되지만 오늘 와서 유채꽃을 보니까 예?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천에 펼쳐진 유채꽃을 보고 한평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 저 유채꽃이요. 여러분들 꽃을 좋아하면 꽃 그러면 장미를 좋아하시죠? 장미는 사실 예쁘고 좋은 꽃이 아닙니다. 장미는요 향기가 있고 예쁘기 때문에 꼭 보는 사람마다 꺾어갑니다. 꺾어가서 집에서 딱 화병에 꽂아놓고 일주일 되면은 시들어버립니다. 시들으면 이 꽃은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진짜 좋은 꽃은요 여러분 신장로에 펴있는 풀꽃입니다. 하나씩 피어있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향기도 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꺾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 이렇게 한 봉오리를 이루면은 그때서야 그 풀꽃도 향기를 품고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랜 동안 머무르는 곳이 사실은 신장로에 있는 풀꽃입니다. 우리 한평에 오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밤걷게 맞이해 주시는 풀꽃과 같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이가 예뻐서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식입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예뻐 보입니다. 그렇죠? 친구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너는 내 친구니까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한평 국민은 아름다운 온화한 인자한 품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앉아 계시면서 날씨가 좀 춥지만은 풍요로운 오늘을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자꾸 좀 빨리 하라고 그러네요. 오늘
노래도 한 서너 곡 준비했고 스트립쇼까지 준비했는데 오해 안 되겠고 다음 준비된 노래가 뭔가요? 사랑과 진실. 예, 사랑과 1984년부터 5년까지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던 사랑과 진실 주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요. 네, CD가 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한 CD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래를 여기서 맞추시고 낮춤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집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선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버로처럼 오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나올 가수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가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셨죠?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